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두산베어스 대 LG 트윈스 두 팀의 첫날 경기입니다. 리드오프 홍창기로 출발합니다. 1번 홍창기, 2번 박혜민, 3번 지명타자 김현수, 4번의 오스틴 딘, 5번 문보경, 6번 문성주, 선발투수 엔스입니다. 5.35의 평균자책, 시즌 8번째 경기 등판, 3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정수빈과 2번 허경민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강승호, 4번 지명타자 양의지, 5번 양석환순의 클린업, 6번 김재환, 0번 김유성 선발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즌 첫 승을 앞선 4월 26일 한화전 승리투수가 되면서 따낸 후 일주일 만에 등판. 거든요. 3구째 받아 때렸습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 떨구는 정수빈의 리드오프 깨끗한 안타. 야, 유리한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투구했는데 이 변화구가 유인 구간이 가운데 몰리면서 초반 득점권 찬스는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뛰었고 마운드볼 이루 공 연결 위로 빠졌습니다. 그 팀의 발빠른 주자 정수빈 3루에 도착합니다. 노아웃 3루의 찬스를 이어가는 1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엔스 선수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적 붙인 공, 1루수 오스틴 딘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1루수 파울플라이. 내야 안격수와 2루수 모두 전진 배치되어 있고 풀카운트입니다. 배 끝에 맞히면서 중견수 앞에 적시타. 두산베어스 3번 타자 강승호의 3대 적시타. 어린이날 시리즈 첫날 경기.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으로 앞서갑니다. 방망이 끝으로 잘 컨택을 했던 강승호 선수였고요. 자, 지금도 체인지업인데 원에는 커맨드. 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데 밀려 들어가면서 두산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펄이 타고 이번에 박동원과 오스틴이 일제히 콜플레이. 박동원이 비켜주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트럼. 드리고 싶은 말은 양석환 선수가 결국 중심 타선에서 해줬을 때는 팀이 성적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시너지를 볼 수 있죠. 밀었습니다. 우측에 떴고 우리 송창기가 천천히 기다리면서 쓰리야. 하지만 두산베어스는 1회 강승호 선수의 선제 적시타로 1대0 먼저 앞서갑니다. 선수들은 한 경기 한 경기 사실 뭐 라이벌전이다라는 생각보다 더 출발 보이는 LG. 스윙. 이제는 8구째 승부. 스윙! 삼진! 가운데 투구를 가져가면서 스윙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자, 바깥쪽 공, 기술적인 타격! 좌익수 앞으로 굴러갑니다. 계속해서 주자를 돌리고 있는 베이스 코치 1루까지 무혈 입성, 구본혁입니다. 초공략! 3루수 옆에 빠져나갑니다! 박동원의 안타에 구본혁이 편안하게 홈으로 박동원은 2루까지. 2회 말 경기 균형을 맞추고 있는 홈팀 LG 트윈스입니다. 스코어 1대1 박동원의 동점 적시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준비를 잘 했고 준비 자세도 빨랐고요. 지금은 공이 휘어져 나가는 이 앞선 포인트에서 강하게 돌린 것들이 지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부터 번트 모션. 네, 향방이 또 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4구째 헉치면서 스윙 삼진. 역시 김유성 선수의 공의 무브먼트 자체가 이 퍼펙트 스코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2위에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는 홍창기. 때려냈습니다. 좌익수 방면. 자, 이 타구를 김재환이 잘 잡아냈습니다. 풀카운트. 그러나 8구째 몸쪽 붙어 들어갑니다. 볼넷. 상대하기 굉장히 쉽죠. 1루자 다시 뛰었습니다. 스타트 끊었고 2루에 다시 한번 훔쳐버렸습니다. 모두 고루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밀어친 타구는 우익수 앞으로 향합니다. 안타! 1루자 정수빈은 3루까지. 그리고 공이 약간 흘렀어요. 자, 허경민 그대로 1루에. 왼손 상대 특히 투수 타율 맥키넌 강백호 뒤를 잇고 있는 강승호입니다. 0.9가 넘는 OPS의 시즌. 오! 자, 조현태에서 마무리 됐고 그 사이에 1루자 경민은 2루까지. 상대 와일드 피치로 후자 2루 도착. 그리고 풀카운트!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올립니다. 엔스 스윙 삼진. 커페스볼이 아닌 지금처럼 커페스볼을 높은 존에 투구를 하면서 스윙을 잘 유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토로했던 한승호. 첫타 석은 1루수 쪽 파울플라이. 2구째 땅볼 타고 밑 글럽 맞고 굴절되면서 좌익수 쪽으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돌리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두산 베어스. 테이블 세터 진이 차린 밥상을 중심 타선 4번 타자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3-1. 앞선 타석에서는 사실 득점권 이 상황에서도 이 내야 플라이로 불러왔던 양의지 선수인데요. 역시 양의지 선수 노림수가 좋은 선수예요. 빠지는 공을 선택. 유격수 3루 쪽 태그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자 1루자 또 뜁니다. 1루에 이번 결과는 아웃이네요. 1루에서 아웃 그대로 이닝 종료. 4회 초 다시 한번 김재환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2구 스윙. 자 그럼 김재환다운 원래 면모를 보여준 바도 있었죠. 스윙 그러나 이번 맞대결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7번 김기현 선수의 타석 땅볼. 3루수 문부경이 1루 송구 가볍게 투아웃. 흘리면서 이 안타들을 많이 허용했거든요. 예. 3구는 스트라이크. 우중 코스를 선택할지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다시 장타 코스로 김재원의 질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우의 2루타. 네, 선발 투수 없어. 자, 그리고 번트를 시도합니다. 디스포터 빠졌어요. 1루 스윙. 그렇군요. 두산 베어스의 다음 타자는 조수행이었습니다. 자, 뛰었죠. 어, 공이 빠졌네요. 3루째가 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3루까지 쳐 들어갑니다. LG의 내야 배터리로선 첩첩 산중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앤투 단기 타구 1루수 옆에 빼냅니다. 추가적인 3루의 득점권 주자 홈으로 2-4-5 무서운 페어스의 집중력. 이제 가시권 이상 넉 점차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5-1. 공을 놨어요. 그 이후에 릴리스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1루자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었고 우익 송창기 선수가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선두 타자와 맞대결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김유성 선수를 내리는 판단을 두산 베어스가 감행합니다. 이번에 파전 1세이브 2홀드 6.60의 평균자책 기록 중에 박치고 투수입니다. 2구째 땅볼 가라앉은 공 느린 땅볼입니다. 2루에서만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3구 타격 중견수 쪽 센터 쪽 떴습니다. 정수빈이 잡아내면서 투아. 2구째 1-2간 깊은 코스로 빼냅니다. 자, 이 부분 박지욱 선수가 올 시즌에 지국이 두 개 아웃카운트를 책임지고 내려간 가운데 이병헌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2구째 바깥쪽 이번엔 낮게. 자, 3구 오 2-2 멈춰 들어왔어요. 2-2 멈춰 좌중간 중견수 정수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김재환 선수 기분도 만족했는데요. 네. 본인의 수비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볼 투 스트라이크. 가깝게 밀어냅니다. 오스틴 딘 우측의 안타. 첫 타석 볼넷과 이번 5회에 터뜨리는 안타. 자,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우익수 쪽으로 탐장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LG는 이번 이닝부터 6회 초 정우영 선수를 마운드 위에 올렸습니다. 6회 초 공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이 타자들의 대처 능력도 기대가 됩니다. 예, 여전히 LG 팬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투수 자원 정우영. 살아있고 그대로 베이스를 오스틴이 받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는 공은 놓치면 안 돼요.
3고3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원앤투입니다. 너무 몰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끌려가는 상황에서 등판한 정우영이고요. 자, 몸쪽 들어왔습니다. 출전을 일찌감치 하고 있는 전민재. 3-6을 빼는 안타. 2사 후 오늘 부산 베어스의 집중력이 좋습니다. 자, 바로 뛰네요. 1루, 2루에서 세이프입니다. 자, 신민재 선수가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비디오 판독 요청. 자, 지금은 사실 신민재 선수가 뒤에서 비디오 판독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2루심은 앞쪽에 있었어요. 야, 판독이 나왔군요. 2루에서 아웃으로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아웃. LG의 마운드는 20번째 경기를 치르는 이우찬입니다. 7.47의 평균자체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를 밀어보낸 조수에게 안타로 7회 초 부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승무수 문봉현 선수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번트가 그대로 떴어요. 탱크리고 베이스까지. 아. 지금은 네, 오스틴 선수 굉장히 영리했어요. 아, 윙크 보세요. 이 오스틴 선수 노바운드를 잡아서 아웃카트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자, 고이나 골을 가져가면서 자, 빠르게 이 상황에서도 조승희 선수 먼저 태그 이후에 1루 베이스 터치. 아, 정말 좋은 센스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지고 있거든요. 가만 돌린 허경민의 타구 좌익수 방면 잡히면서 쓰리아. 오스틴 딘 1루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 가라는 다시 땅볼이 만들어지면서 1루로 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투아. 선수가 유독 불운이 좀 있었죠. 초구 공략 김현수 안타. 멀티 게임. 김현수의 시계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지광입니다.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팀 내에서 구위도 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 공 왼쪽으로 가는데요. 탑자를 넘어갑니다. 엘지가 사랑하는 외국인 타자. 엘지의 4번 타자 오스틴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앞선 이닝의 좋은 수비 이후 특히나 상대의 필승조인 최지광 선수의 공을 받아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홈런은 상당히 의미가 커 보이는게요. 묶여있었던 타선을 일깨운과 동시에 단숨에 큰것 한방으로 가시권. 수비가 있었잖아요. 이 전 이닝 역시도 사실 정말 어려운 타선은 다시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윙 4구째 삼진으로 오지환이 물러납니다. 오우, 자, 방망이가 쪼개집니다. 자, 핸들링 그리고 1루 송구 정확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 좌익수 내려오다 멈췄고 안타가 됩니다. 오! 자, 초구 공 뒤로 빠졌습니다. 자, 우선은 2루까지만 2루에 들어가는 신민재. 보고 있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자, 5째 지금은 하나 더 깊게. 이제는 풀카운트 갖다 맞힌 홍창기의 타구가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타자우자 홍창기는 2루 거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 점차 경기 신민재로 홈으로 다섯 번째 타석 만에 백트윈스의 리드오프가 깨어납니다. 역시 2사 2후라고 하더라도 이 LG 트윈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운드 위에 결국 클로저의 홍건이 투수를 끌어낸 LG 트윈스의 집중력입니다. 3구 타격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다섯 경기 나서서 승패 세이볼드 없이 3.86의 평균자책 어떤 타자들을 상대하겠습니다.
148km 낮게 꽂히는 스트라이크. 3 to full count. 당깁니다. 스윙 삼진. 네, 이종준 투수입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삼진이에요. KK. 투수의 투구하는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이 제구, 또 변화구의 움직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9회의 마운드에 올라왔다라는 거. 당긴 타구. 그런데 전민재가 상대 흐름을 끊습니다. 장타성 코스에 1루까지 서서 도착합니다. 투아웃 이후 전민재 2루타 두산 베어스. 4구째 때렸고 2루수를 빠져나갔습니다. 공은 홈으로 연결. 홈에서 공이 다시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타자 조수행은 3루까지 모터를 달고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홈에서 괜찮나요? 지금 우선 스코어는 6대4, 두 점차가 됐고 전민재 선수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용원 선수도 이제 포부 태그를 위한 이제 동작으로 봐야겠죠? 맞아요. 네. 다음 뛰었고 재빠르게 1루를 찍습니다. 맞대결도 3타수 1안타, 그 안타가 홈런이었습니다. 땅볼! 1루에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가라앉은 것, 오늘 경기에 마지막 27번째 아웃카운트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3연전의 첫날 경기 잠실 더비 최종 스코어 6대4, 2점차 두산 베어스가 끝끝내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